이주영 마켓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와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이날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FOMC를 앞두고서 지금 심리가 다소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시장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뭐 50BP 인하냐 25BP 인하냐 아직도 팽팽하게 이어지는 만큼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도 월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오늘 UBS 증권은 향후 두 달 동안 S&P 500 지수가 한 10에서 15%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나 투심이 경제지표 결과가 다소 실망스럽기만 해도 크게 시장이 긴장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UBS 증권에 따르면 지난 8월의 경우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에 대해 우려를 키우고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꺾이면서 지수가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수는 빠르게 반등하며 손실폭을 대부분 만회해 최고치에 근접한 것과 달리 기술주들은 여전히 직전 최고치에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9월 시작과 함께 처음 5거래일 중 4거래일간 지수가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꺾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UBS 증권은 지속적인 매도세와 차익 실현, 또 하락 시 들어와야 될 매수세 부족 등을 통해 투자자들은 시장의 확신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월가의 전망치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다음 주 17일부터 양일간 예정된 9월 통화정책회의, 금리 결정은 이제 18일 오후 2시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추석 연휴 끝나는 다음 날 19일 새벽 3시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30분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늘 그렇듯 기자회견이 이어지고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보다 금리 결정 결과에 시장은 더욱 주목할 텐데요. 지난주 다소 발표된 고용 지표들 부진에도 월가는 25BP 인하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에서도 25BP 인하 확률이 70%대를 훌쩍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인플레이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 오늘 밤에 나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이란 수식어가 붙은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 지수 이른바 CPI의 8월치입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밤 9시 30분에 공개되고요. 결과 나오고 10시 10분 저희 팀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 EUTV를 통해서 지표 결과와 시장 반응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또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표 예상치는 전년 동월비로는 2.6%, 또 전월비로는 0.2%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무난하게 연준이 9월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월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CPI 오늘 밤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그 전에도 빅 이벤트가 하나 더 예정이 되어 있죠.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첫 번째 TV 대선 토론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월가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 55분부터 11시 55분까지 예정돼 있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중 한 곳에서 생중계해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편하게 시청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가 등장한 이후 여론조사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11월 대선 결과까지 주식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만큼이나 중요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투자정보 제공 사이트인 investing.com에서는 구독자 중 3,901명을 대상으로 이번 TV토론의 승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기존까지의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게 한쪽 후보에 크게 쏠렸습니다. 77.4%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또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22.6%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6월 당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 토론이 있었고 그때 우위를 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스피치 스킬이나 쇼맨십 등을 주목한 걸 텐데요.
중요한 것은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이겠죠. RBC 캐피털에서는 단편적으로 두 후보 공약 중 법인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실행이 된다면 S&P 500 지수는 8%가량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고요.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니까 지수는 한 7%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은 했습니다. 단 RBC 캐피털은 트럼프 후보의 정책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만 국한된다라는 점에서 향후 효과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TV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